벌써 밭에 나온 부자농부. 큰 물통에 물을 받아두고는 뭔가 새로운 액체를 꺼내 물에 붓습니다. 그게 뭐예요? 뿌리하고 잎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한마디로 영양제입니다. 뿌리와 잎의 영양제요. 수박을 건강하게 키우는 뿌리 발근제. 뿌리 발근제요. 뿌리와 잎이 건강해야 수박도 건강하다는 이야기. 그럼 공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모종을 심어놓고 뿌리향을 먼저 뿌립니다. 한 2, 3일 있다가 뿌리향을 뿌리고 또 커도 크는 대로 또 뿌리향을 또 뿌리고. 수박은 잎이 넓어야 돼요. 잎이 좋아야 수박이 크게 되고 뿌리도 깊게 내려가야 이게 튼튼하기 때문에 수박이 11kg 정도 열어도 까딱 없어요. 안 그러면은 줄기가 약하면은 좀 크다가 수박이 좀 커지면은 비대해지면은 이게 다 순이 다 넘어가요. 배운 대로 하나하나 진심을 다하는 만큼 그 대가를 주는 게 농사니 허투루 하는 게 없습니다. 수박이 잎도 넓어지고 뿌리도 밑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뿌리향은 안 빼놓고 꼭 뿌리고 있는 거예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뿌리 발근제로 잎과 뿌리를 건강하게 키워라.